무소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만해야 법조리가 바로 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들을 뿌리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구현해야 할 공공기관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임원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전체의 80%가 넘으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도 83%나 됩니다.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도 전 정권 인사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꿰찬 채 버티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정연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이병호 한국노총사 사장,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등등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민의힘 윤한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정부 경영평가 대상의 130개 공공기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94개의 임원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1,073명으로 전체의 80.6%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259명으로 19.3%에 불과합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인 83.1%였고 이번 정부는 1년 동안 18명인 13.8%를 임명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의 인사, 성과급 등에 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에 지난해 8월 평가 체계를 개편해 조직, 인사, 재무관리, 배정을 높이고 문재인 정부 때 강조했던 사회적 가치 구현 같은 항목의 비율을 대량 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인데 평가 대상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사람인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알박기 인사들이 여전한 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부터 집중적으로 자리를 꿰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 12곳 중 9곳의 최고 경영자를 전 정부서 임명된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 정책 실패로 수십조 원 손실을 내고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제공한 한전 사장마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것입니다. 문장은 집권 즉시 공개적으로 불법 지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는 갖고 있는 통치 권력을 전당포에 맡겨둔건지 법과 원칙이란 프레임에 갇혀 국민들에게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 1년이 지나도 다 내보내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14일 국민의힘 윤한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완료 공식 임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이 1,944명 63.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은 993명으로 전체의 30.4%에 그쳤습니다. 공석은 127자리 4.14%였습니다. 직책별로는 총 347명의 기관장 중 70.6%인 245명이 전임 정부 인사였으며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75명인 21.6%에 불과했습니다. 402명의 상임 인사 이사와 99명의 상임 감사 중에서도
전임 정부 인사 비중은 각각 57.5%와 70.7%인 반면, 현 정부 인사는 35.6%와 25.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2곳의 기관장 중 24명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5명뿐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중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가장 큰 시장은 공기업 13개의 기관장은 최현의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광주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전 정부 인사이거나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의 기관장 역시 모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입니다. 정성일 한전 사장은 10일 사의를 밝혔지만 전 정부에서 초대 관세청장을 지낸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2021년 4월 임명돼 2024년까지가 임기입니다.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엇박지를 내는 탓에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민생은 어려워졌고 한전체 발행으로 기업 지원 여력은 줄어들었으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전세 사기, 부동산 투기 광풍 등으로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정치의 실패를 수습하는데 손발이 되어줄 공공기관장들마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명백한 국정방해입니다. 제도 탓을 해야 할까요?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탓해야 할까요? 1년이 지나도록 그 방법을 못 찾고 있다면 무능,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알박기 인사들 때문으로 탓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국정과제를 집행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에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하고 있으니 국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의 핵심 요직에 국정 철학과 정책 노선이 전혀 다른 전 정권 인사들이 임기를 구슬로 버티는 것은 국정 방해와 같습니다. 오죽하면 군 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 월급을 타 먹는 것은 세금 도둑질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겠습니까?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이제라도 물러나 윤 정부의 국정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버틴다면 문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비리와 부패를 밝혀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회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하루빨리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승만 대통령의 사립건국 이념으로 씌워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국조선의 공산주의 사상에 세뇌되어 자유대한민국을 허물고자 하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술수로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정권에서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자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서도 임기를 구실로 버티며 아직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국정을 방해하는 것이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노선이 전혀 다른데도 자리를 보존하면서 월급을 타먹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날 것이 아니라 끝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짙도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